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누리공 암컷 이루치를 뽑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누리공 암컷 자판기가 요 자리래요. 근데 여기 대발이 떠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못 참죠. 바로 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누리공은 누리랜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암컷으로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옆 동네에 찐이님이 누리공 암컷 이루치작을 하시는데 드럽게 안 나오더라고요. 누구보다 빠르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누리공 이루치 10마리째 수컷 나오고 강포기암. 와 진짜 빡센가 보다. 근데 내가 하시는 걸 봤단 말이야. 진짜 기가 막히게 수컷만 계속 나오시더라. 아 그러네. 푸우꼬도 암컷으로 잡아야 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야 그 스타팅 중에 또 암컷으로 잡아야 되는 게 뭐 있지? 아니 연무왕 어흥룡 말고. 야 그럼 푸우꼬랑 얘랑 같이 할까? 누리공은 이루치 암컷 금방 뜰 것 같거든. 오케이! 자, 성별은 확인 안 하겠습니다. 짜라란! 과연? Nope. 아, 쉽지 않네? 오케이, 오케이. 아, 한 마리째는 그럴 수 있어. 덜렁 이러지 말라고, 이것들아. 덜렁덜렁 하지 마. 아, 성격이 덜렁이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오케이, 잡았다. 그니까 얘한테 수컷 성별을 부여하는 게 맞냐 이 말이야 내 말은. 하다못해 폼을 바꿔주든가. 이게 너무 누리공한테 너무한 처사 아니냐 이 말이지. 얘한테 수컷을 부여한 거 자체가 잘못이야. 그렇게 치면 암컷 괴련문이나 노보청은? 그리고 저는 오늘 오케이 나왔다 갑니다잉. 오케이 나이소 나왔다. 버킹 나이스. 좋아요. 아니 씨 그거 왜 뜨는 거야. 아 나왔다. 제발 암컷맨. 노프. 와 빡세긴 하구나. 이제 좀 정신이 들어? 아니 나는 김찐이가 그냥 운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확실히 빡세네. 나이스! 얼균형 10세대 나올 때 비전 스파이스 100개 넘게 남은 거 다 못 쓰고 10세대 시작하는데 두 알을 두 개를 겁니다. 네 알 두 개는 필요가 없어. 어디다 써 그거를. 저글링이라도 하라고? 아 진짜 상상하니까 개 아프네. 아 PGSP 노래 진짜 왜들 저래. 오케이 아주 빠르게 나오는군요. 아니 유튜브에 들어가잖아 지금 피체 스피너 얘기. 아 몰라. 암컷! 아 니들이 피체 스피너 저글링 얘기해서 수컷 나왔잖아. 누리레는 이로치 알이었다고? 그 알이 아니라?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나이스! 좋았어. 2028년부터 수능 선택 과목 없어진다는데 2028년이면 내가 고3 될 때야 하필. 이럴 수가. 무슨 교육과정 바뀌면은 피보는 건 고3들이지? 이렇게 아는 척하지만 저는 수능을 안 봐서 모릅니다. 그래서 2027년에 N수생들 엄청 몰릴 예정이래요. 그러겠네. 근데 요새는 사실 대학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물론 내가 뭐 정 할 게 없고 여유가 있다 하면 대학을 가는 게 낫지만. 아니 근데 진짜로 요새 대학 안 가고 장사하거나 뭐 일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야 남들 하는 거 다 하는 게 대세를 따라가는 게 맞기는 한데 요새는 대학을 많이 안 가는 추세라니까? 그거 34살에 자녀 없는 사람이 할 말을 말해요? 아니 씨 말도 못하냐? 야 이씨! 말도 못하냐! 서러워서! 아 나도 막 전에 한 1년 전에도 뭐 고3 친구들이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그때도 그랬어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게 없고 딱히 미래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 그러면 대학을 가라고 했어. 대학 갈까 말까 이런 친구들이. 근데 하고 싶은 거 없으면 가야지. 아니 아 나 대학 가는 거 걔 낭비 같아. 그냥 알바에서 일부터 시작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난 그냥 바로 공무원 시험 볼래. 그렇게 하면은 대학 안 가도 되지. 요새 대학 안 갔다고 무서운 사람이 어딨어 솔직히. 근데 얼균님만 믿고 공부 버려야겠다. 내가 말했지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된다고. 네 하고 싶은 거 있어? 미래 장래에 대한 계획이 있어? 뭐 공부 때려치고 그거 공부해. 띠얼균 매니저는 돈을 못 벌어. 채팅창 매니저 말고 실제 매니저? 아니 집에만 있는 인간이 매니저가 뭐가 필요해. 맞잖아 집에만 있는데 매니저가 왜 필요해. 나왔다.
암컷. 아, 개빡세네. 아니, 그러니까 누리공이 특히 더 안 나오는 것 같아. 이거 의도한 거 아니야? 나이스! 오히려 예체능이 더 나을 수도 있어. 예체능이 힘들다고 그러잖아, 아닌데. 예체능이야말로 AI가 대체를 못하잖아. 기계가 대체하지 못하는 걸 해야 해. 아, 물론 그림은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아, 노래도 좀 그렇긴 하네. 대신 체육은 없잖아. 운동을 하자, 얘들아. 섀도우 팔씨름 기계랑. 야, 무슨, 그러면 스모도 그냥 사람이랑 덤프트럭이랑 하지, 왜? 그게 말이 안 되고, 그거는. 사람이랑 하면 사람이랑 해야지. 뭐 팔씨름 기계야. 근데 너무 꼰대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일단 공부는 열심히들 해라. 지나고 나면, 후회들아. 난 나름 열공했음. 놀면서 술 같은 거 먹지 말고. 근데 적때도 얘기했잖아. 솔직히 뭐 이제 뭐 대학생이 돼도 술을 어떻게 먹냐. 그냥 대학가에서 술 걔들이 얼마에 팔겠니. 한 병에 소주 한 병에 500, 5천원, 6천원 이렇게 팔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먹어 학생들이. 공부하다 머리 아픈 적이 많나요? 숙취로 인하여 머리 아픈 적이 많나요? 숙취로 인하여 머리 아픈 적이 당연히 많죠. 공부하다가 머리가 왜 아프죠? 아, 공부하기 싫어 술 마시러 가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나는 대학교 시절의 공부보다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하는 습관이 들여줘야 돼. 그냥 뭐 중고등학교 때도 개판으로 했는데 대학교 간다고 똑같이 할 것 같아? 대학교 가서도 또 똑같이 개판으로 함. 근데 그게 약간 진짜 습관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뭔가 대학교 졸업하고 그랬을 때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해.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공부 습관이 된 사람들은 또 열심히 공부 잘해. 근데 옛날처럼 나처럼 공부하기 싫어 술이나 처먹으러 가야지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아, 술 땡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공부하는 습관이 더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이 얘기들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소름 돋는 게 뭐냐면은 나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던 얘기가 다 이거야. 그 얘기를 나도 지금 하고 있는 거니. 이 어쩔 수 없는 무한 치쿠요미. 그리고 분명한 건 니들도 나중에 크면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야. 이 무한 치쿠요미의 굴레.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학생이 되든 20살이 넘든 그때가 되면은 그때 연애는 해야 돼. 그것도 필요해. 필수 덕목 중에 필수 파밍 항목 중에 하나임.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음. 그때 안 하면 좀 힘들어져. 다음에 사람 만날 때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봤어. 모르겠다. 니네 인생인데 뭐 다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글링 얘기보다 훨씬 교육적이네. 고등학교 대학교 때 연애하면 30살 넘어서도 연애하기 수월한가요? 아, 그거는 좀 달라. 근데 그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30살 때 연애하기 더 힘든데.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설날에 들을 잔소리 지금 다 듣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 나도 이런 내가 싫다. 아, 근데 확실히 한 30 중반쯤 되면은 진짜 연애하기 힘든 것 같아요. 확실히. 어? 나왔다. 그래, 나 연애하기 힘드니까 너라도 암컷으로 떠라. 얍! 아이씨 그냥. 나이스. 야, 새끼들. 집합. 새끼들이 그냥. 어, 오케이. 슛. 암컷. 따. 어, 이렇게 빡센 줄 몰랐네. 어, 쉣. 아, 찐이님 하는 거 보고 놀리려고 시작했는데 개오바였어. 아, 추워. 아, 왜 이렇게 추워? 템에 비친 내 모습 왜 이렇게 노숙자 같냐? 어? 아, 드디어. 이기마스! 아씨.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야, 아, 이게 뭐냐. 아, 기어코 나오는구나. 더럽고 역겨운 녀석. 기어코 나와주는구나. 제기랄. 흥. 에? 아, 아니구나. 어, 아, 뭐야, 여기 있네. 아, 깜짝이야. 드디어 여러분 끝났습니다. 암컷 놀이. 어. 히타! 어,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드디어 나왔습니다. 1호 진우리공 암컷. 아우! 새해가 되기 34분을 남겨놓고 나왔습니다. 야미. 변태 같다고요? 암컷 누리공. 이거는 그냥 보통 사이즈예요. 증표가 라곤에서 안 뜨잖아. 나이스. 보통 사이즈지만 좋아. 딱 봐도 근데 사이즈는 너무 작다. 뒤질래? 덤벼. 야, 어디 수컷 따위가? 어디 그냥 뒤져. 어머나, 내가 죽었네. 귀엽죠, 여러분? 펄짝펄짝 뛰고 있어요. 난 자유를 찾아 바다로 간다! 펄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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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떡. 요, 어? 물에 있을 땐 이게 시점이 되게 이상해요. 기어공. 그래, 여기서부터 수컷이랑은 안 어울리잖아. 당연히 이걸 암컷으로 뽑아야지. 이걸 누가 이걸 수컷으로 뽑나? 어? 공격. 싸대기샷. 싸대기샷. 주변 돌아보기. 어, 눈매 초롱초롱한 거 봐. 눈이 예쁘네, 키오공이. 어머! 치마 속으로 훔쳐보시면 어떡해요! 웃기는 사람이야. 지금 어딜 보시는 거예요, 님들? 오! 물 속에서 한 바퀴 돌면서 공격해. 오! 물 속에서 한 바퀴 돌면서 공격. 오, 와, 씨. 분명히 옛날에 소드실드에서 뽑았던 앤데 왜 더 예뻐 보이지? 역시 암컷이라 그런가? 이야, 멋지다. 일단 공격 모션은? 이렇게. 이렇게 때리고요. 달려! 바다로 가자! 어, 물에선 빨라. 이쁘네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잡아봤고요. 다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푸어코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어코는 몇 마리 만에 나올지 모르겠네. 어쨌든 나는 뽑았다. 안녕, 유바.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유튜브 많이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내년 2024년에도 유튜브 많이 봐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건강들 하시고요. 저처럼 지금 감기 걸려서 목 나가지 마시고요. 다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좀 연애들도 좀 하고 그래라 얘들아. 포켓몬만 하지 말고 좀 내가 다른 게임 하면 좀 그것도 좀 봐주고 그래 얘들아. 알겠니? 한다 서서미일. 여러분 축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4년 어디 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밝지는 않고 아무튼간에 새해의 종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